네, 여러분, 안녕. 선우 형이 떡볶이 시켰는데, 제가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자꾸 네, 같이 그래서 먹다가, V앱 킬라다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켜게 됐습니다. 네, 그거 볼 거죠? 그 에너클락. 그냥 에너클락 볼까요? 네, 오늘 뜬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보려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하인드. 제 걸로 볼까요? 그럴까요? 네.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네. 깜짝아. 비하인드. 근데 약간 무속 그런 데서 파티 되게 많이 하죠. 맞아. 무속은 그냥 혼발이. 그냥 하고 싶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해. 이거 진짜 써요. 저 솔직히 이거 이런 거 쓰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 쓰는 거 진짜 많이. 근데 뭐가 되게 많다. 파티 이런 건 오! 뭐야 이거? 오. 뭐죠 이거? 아 이거 인스타템인데? 이거 뭐죠? 네 이런 거 했었나? 이런 거 약간 인스타템인데? 아 맞다. 뭐 이거 왜 사복이야? 이런 거 많이 안 하긴 해요. 아 이때 사복이었구나. 아 에너클락 나갔지? 아 이때 한 명하면 등장을 바뀌었잖아. 아 그거 이거 하려고 한 거네. 아 이게 그거구나. 와 진짜 변해. 그때 뭔가 기분이 좋았어. 엇보단 아니야? 사업가운인가? 아 스님복 그거야. 아 한복. 아 한복이었어. 아, 이렇게 한복이었구나. 아 이때 이거 잘 어울렸어. 그냥 찰떡이야. 아 확실히 떡볶이 입에 많이 묻는다. 호피 이거 형이 고른 거 형이 나 골랐었어. 근데 진짜 호피 너무 하고 싶었어. 뭔가 이거 형이 한 거였잖아. 응. 비하인드가 아니라 그냥 에너클락 같은데? 그냥 좀 잘 자요 그냥. 근데 형이 이렇게 자요 진짜. 난 니키랑 같이 잔 적이 많잖아요. 니키는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굳이 저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선우 형은 침대가 이 정도 있으면 여기 끝에서 진짜 이러고 자요. 맨날 진짜 이렇게 자는다. 나는 가끔 깨면 저렇긴 해. 진짜요? 나 응. 방금 보고 나 처음 알았어. 얼마 전에 너 진짜 소름 끼치는 잠꼬대 하나 했는데. 너무 정확해가지고 막 이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쪽 말고 이제 왼쪽으로 가 이런 거 했었어 진짜. 오 비슷한 거야 진짜요? 아니 근데 진짜 나도 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 자다가 근데 평소보다 발음이 더 정확했어. 제이크 형은 말을 해요. 너 말해. 아 그리고 너 갑자기 저번에 저한테 말해. 누가 있다 갑자기 이건 본 적 있어. 진짜였어. 성훈 형이 저랑 같이 맞잖아요. 맞잖아요. 갑자기 일어나고 제이크가 얘들아 이래가지고 진짜로? 왜요? 이랬는데 대답이 없어. 얘들아 나 이거보다 더 웃긴 거 알아. 제이크 자다가 왜왜 왜? 자다가 침대 모퉁이에 머리 박아가지고 아 맞아 이런 애 있었다. 아 진짜 웃겨. 이게 얼마 전에 뭐 있었는데? 평소보다 한국말 더 잘했어. 대답을 많이 해. 이정원 때문에
이제 매니저 형이 이제 깨우셨는데 마이크 어딨어? 마이크 어딨어? 이 둘은 자야지 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 아, 맞아. 우리 전우한테 펌하게. 야, 그냥 자, 잘까? 이제 왜 다 누워? 자자. 자자. 아이고. 정말 위에도 카메라 있네. 너무 정수리 방송인가? 아, 그런가? 몰랐어. 자, 근데 에너클라 찍을 때 제일 재밌는데. 그니까. 나 에너클라 찍을 때가 제일 좋아. 힐링돼. 그건 너 아니야. 성훈이 형 그냥 바로 도전하면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과자 너무 해보. 라이브 연습할래요? 좋다. 오케이, 렛츠 고. 합시다. 아, 여기서 사진 찍을래 이렇게? 사진 찍어주세요. 네? 어, 매워. 야, 너 얼굴 빨개졌는데? 립 안 발라도 알아서 빨개지네. 오, 여기 멤버야 있다. 또 왜 저런 거지? 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때 완전 백발이었나? 머리가 많이 죽었네. 이게 약골치구나. 이거 내가 갖고 올게. 오, 저때 저때 떡볶이 먹었네. 낚아주고. 와우. 감사합니다. 배불러. 오늘 하루 되게 재밌고 편한 촬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만큼 음방 활동을 힘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응? 네. 음방 도중이었나? 그러면 엔지니어분. 아, 그런가? 야, 맞아. 도중이었어, 이때. 나 기억나. 행복한 내일을 맞이합시다. 야, 우리 이거 그때 이거 끝나고 연습하고 좀만 자리만 넓어. 그다음 바로 음방이었잖아. 갔다 키우고 싶다. 엠넷이었나 그때가? 엠카였나? 피버 첫 방이었나? 아닌가? 저번에 했던 에나 아카데미 그거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엔진분들이 이 편을 뭔가 더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되게 과연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더 재밌으셨는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잠옷도 너무 편하고 좋았고. 아, 잠옷 진짜 편했어. 너무 더웠어요, 저거 진짜. 아, 좋았습니다. 네. 혹시 진짜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해요, 얘도. 이제 엔진분들도 잘 봐주실 거죠?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나도 날 모르겠어. 아, 바보야. 아직도. 멍청이들아. 나갔네? 말고. 왜 나갔지 이거? 엔진 사랑해. 네. 이게 왜 나갔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바보야. 이게 왜 나와? 아, 거기 말고. 아, 내 평소에 좀 잘하긴 해. 저 내 머린데 이데 중독에 중독에 빠져. 아아아 안돼. 아아아아 바뀌었지. 바뀌었네. 항을 해. 엔진 여러분 안녕. 네, 엔진 여러분, 저희 무슨 말을 하시고 싶어요?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안녕. 내가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뭐야? 오, 벌써 끝났네.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얘 진짜 빠른데? 대박. 아우, 너무 재밌네. 이 어디 떡볶이? 어디 떡볶이예요? 이거? 네. 신들이 만든. 아. 신전 떡볶이. 아, 나 신전 떡볶이.
이거 진짜 순한 맛인데도 정훈이가 너무 매워해가지고 전 하나도 안 맵거든요. 근데 나도 이거 맨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매웠어. 저 옛날에 누나랑 독서실 다닐 때 아빠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나? 아빠가 맨날 밤 점심 먹으라고 뭐 줬었거든요. 이게 체인점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다. 점 그 방학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있다. 있네, 있네. 여기가 누나랑 맨날 그 빨강 떡볶이라고 그 할머니가 맨날 해주시던 집이 있었어요. 되게 있었는데 딱 독서실에서 공부 조금 하다가 빨강 떡볶이 거기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 지금은 사라졌는데 아쉽게도. 아 근데 나도 진짜 맛있었는데 사라진 데 있어. 거기 이름이 체리 떡볶이였는데. 근데 그런데 진짜 많네. 근데 진짜 맛있었거든. 거기가 매운 어묵이 진짜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었는데 사라졌어. 웬만한 체인점보다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매운데 맛있다. 맛있게 원래 매운 게 중독성 있고 맛있어. 아 끝. 이제 뭐 하지? 우리 노래나 부를까요? 요즘 빠져있는 노래 뭐 있어요? 저요? 방금 들은 샘킴님의 시애틀이요. 제 건데요? 방금 빠졌어요. 제가 선우 형한테 소개를 해줬죠. 아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맵다. 불 끌까? 여기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 만들고 싶어. 예. 뭔가 지금 분위기 만들고 싶어. 뭔가 오 좋아. 뭔가 더 꺼도 될 것 같은데. 다? 다 꺼도 밝네. 그니까. 되게 보인다 여기로. 이 조명 해놓은 거. 그렇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내용이? 정확히 몰라요. 아. 영어여가지고 뭔가 그냥 시애틀 가고 싶다 그런 거 아닌가? 거기 밤도 막 생각나고. 아 시애틀 그거죠. 제이 형. 내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어 제발. 내 심장이 너를 향해 있어. 모두 모두 널 향해 있어. 그냥 제발 나를 돌봐줘. 난 너 거야 전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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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난 너의 전부야. 제이 제이. 아 근데 이런 발라드가 오히려 부르기 더 힘든데. 아니야 당연하지. 발라드 진짜 어려워. 이게 호흡이랑 그거 감정 플러스 다 끌고 가야 돼서. 2절에서 한 곡만 나와. 나는 일본어랑 영어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 영어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 바꿔서 부르기. 둘 다 하고 싶은 걸로. 일본말이 좋겠어. 저도요. 전 외국어가 다 늘었으면 좋겠어. 소나기 오네 지금. 진짜? 응. 예. 아. 어 지금 비 오는데. 어 그래?
고백하는 노래인가? 그냥 제발 그런가? 뭔가 그런 전에 사귀었던 분의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런 건가? 시애틀 약간 뭐 시애틀인데 알았는데 아니면 저 그 시애틀에서 사귀었던 그런 생각들이 생각나서 왔는데 옛날에 연습생 형이 불렀었는데 근데 뭔가 전에 그런 과거의 추억 그런 거 좀 회상하는 그런 느낌 이거 제가 딱 빌리프라 넘어와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약간 계속 같이 공동 생활하다가 갑자기 많이 나 근데 노래 샘킴님 그 노래 추천할 거 있는데 진짜 메이크업? 좋은 거예요 그 샘킴님이랑 그 여자 엄청 끝? 아 맞아 권진아님이랑 같이 부른 와 저 그거 있는데 권진아님 원곡이잖아요 아 그래? 네. 몰라 뭔 노래인지 몰라 제목은 노래... 모르는데 그거 되게 좋아 저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그거. 이건가? 이거잖아요 어 저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거? 어 아 이거 아닌데 그 샘킴 이거 노래 좋아요 아마 똑같은 걸걸요? 맞죠? 아 이거 이건 아니야 이 노래는 아니야 어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아닌데 와 진짜 이거 그때다 이때는 그거 약간 연습생 때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제가 아 언제였더라? 중2 때 중3 넘어갈 때 그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내가 꼭 찾고 말겠어 이 노래 진짜 유명했는데 아 진짜요? 응.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서 있다 차라리 화를 내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아 유월송이었어 유월송 유월송? 응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내가 갈게 아 유월스 송이라 해봐 이거야 오디션 송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 아 맞아요 이 노래야 뭐야 이 노래 너무 좋아 옛날에 기타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배우다가 끊겼어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 노래 진짜 좋아 맞아요 빅스 형도 이 노래 아는 거 저번에 부른 거 들었어 뭐야 너 어떻게 불었어? 안 불었대요? 안 불었네 얼굴 없죠? 지문 있죠? 응 지문 있어 엄지죠? 어떻게 알았어?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좋아. 인정할게요. 오 있네. 너무 좋아. 예, 오 시애틀이랑 같은 앨범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어? 맞네. 나 볼세. 아 감성 깨질 것 같아. 아 뭔가 이런 차분하면서도 뭔가 딱 그 새벽 감성 노래가. 새벽 감성 찾아볼까요? 찾아볼까. 나 근데 이런 노래 진짜 많이 들어. 저 요즘 엑소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듣는데. 아 야, 그거 들자. 그거 이거 전 Baby now. 아이고 이렇게 나올걸? 이거 뭐냐? 뭐 유명한 노래 같은데? 옛날에 저 누나가 엑소 선배님 노래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팬이셨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누나 K-POP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막 아니 너무 유명하지. 다비치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듣고. 인정. 엑소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듣고. 진짜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딱 초등학생 때 뭔가 음악에 조금 어쨌든 음악을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쯤에 엑소 선배님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어요. 수록곡도. 왜 이렇게 맛있네. 가끔 눈물을 닦고 난 생각에 빠져. 무대 위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내 사랑해서 모습도 좋아해준 너였지만 과분한 그 사랑을 받아도 되겠지. 나 그 자리에 기다려주는 익숙한 멜로디. 아! 알아! 어! 아, 이거 알아요? 오랜만이다. 와 대박이다. 와 이때 생각난다. 내 초등학생 때인데 이때. 빙그레? 아니야. 아 이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제목이 아니긴. 이 노래 맞아. 와 맞아. 와 미쳤다. 와 2016년도 나. 5년 전이야. 와 이때 대박이다. 너 5년 전에 뭐 했는데? 빅히트 다닐 때. I sing for you. 아 이 노래 알아. 우리 노래가 와 다 유명해. 어색해 자존심 허락하네. 이게 벌써 5년 전이네. Cry, 가사 있으면 그럴 텐데 없어서 볼 거야. 와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그니까. 허이, 허이, 허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렇게 날 보고 웃으면. 이 코너스 들으면 알걸요? 여기다. 사운드는 되게 좋아. 와, 이거 다 좋은데, 피터팬. 이 노래 진짜 유명하지 않아? 맞아요. 이것도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냐, 너. 낡은 대기창 먼지를 털어. 아, 니들은 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때 노래 들으면 그때 막 생각나. 아, 원래 노래 들으면 다 나 다 그래. 진짜. 형 나, 그런 거 뭐 없어요? 연습생 때 아, 발라드 진짜 많이 들어. 연습생 때 근데 좋아요 한 곡. 좋아요 누른 곡 다 해 주는 건가? 좋은 거 진짜 많이 들어. 네, 워낙 우리 원래 연습생 때 빌리프 랩이 팝송밖에 안 듣잖아요. 그래서 팝송을 좀 많이 들었어. 아, 근데 요즘 내가 추천한 노래가 있어. 이분 노래 진짜 좋더라. 그 이거 누나가 올리비아 그분 로드 아니 아니 그 신지훈님이라고. 신지훈님? 아, 노래가 있거든. 근데 진짜 아, 신지훈님. 응, 지훈. 응. 형 썸네. 어어 그 어, 케이팝스 나왔던 분인데. 아, 너무 좋아, 진짜. 소리가 미쳐. 알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응. 그 노래 진짜 옛날 노래인데. 와. 대박. 10년 전? 와, 대박. 10년 전이야? 아! 아, 이분 아는데? 응. 잊을 수 없는 기억. 햇살 가득
지금 아, 10년 10 11년 됐는데 3시간 전 댓글 있어요. 대박. 이 정도면 우리랑 텔레파시 통한 거야. 근데 이제 곧 가을인가? 아닌가? 아직 멀었나? 이제 더워질 일만 남았죠.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있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날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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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문세님. 아. 유명한 노래구나. 근데 진짜 한국에도 좋은 노래 진짜 많은데. 약간 한국 노래 생각보다 많이 만든 것 같아. 그래도 생각보단 있네. 잊어도 방탄 선배님이네. 뭔가 약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런 노래 딱 불꽃처럼 약간. 어, 너 이렇게 어. 계속 이렇게 돼 지금. 신나는 노래 한번 들을까? 그거요? 그 NF 무대 한번 봐야지. 아 너무 좋아. 오 뭐야? 와 완전 최근 거. 오 60만에 생각보다 많네. 아 잠깐 이거 못 보겠다. 아. 나 비주얼 게임 도저히 못 보겠어. 좀 황마렵다. 아름. 하늘에 반짝. 렛민? 렛민은 좀 볼만해. 야, 150만 원이야? 어, 되게 너무. 아, 아 이때 인가 때구나. 아, 완 잡혀. 안 먹어. 푸른 물결 사이로 카메라. 아 감독님 센스가 너무 좋으셔. 어제 다들 많이 바뀌었다 진짜. 많이 왜 이렇게 변했냐? 많이 컸어요 진짜. 진짜. 재희 형 딴 사람 같아. 거의 쌍둥 뭔가 이란성 쌍둥. 야 근데 너는 비슷해. 진짜요? 어. 저때 덕발이고 지금 덕발이고 그러니까. 비슷해. 어 근데 머리 많이 길었다 진짜. 왜요? 어, 이때 덕발이네. 너무 웃겨. 오 머리 섹시한데. 야, 우리 그거 할래?
인터넷에 나무 위키 치면 우리 뜨는 거 있잖아. 그거 오? 팬분들한테 사실 나 그거 해보고 싶거든. 뭔가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냥 엔하이픈 쳐도 나올 거야. 엔하이픈. 어 뜨네 바로 뜨네. 그래 나무 위키 뜨나 이거. 근데 그거 우리 개인 거 다 있어. 나 너부터 할래. 선우형부터 갑시다. 아 오. 봐봐 김선우. 김선우 저 한자 저거 맞고요. 김선우. 저거 맞나? 영원 저게 아니. 아 그래요? 네. 2003년 6월 24일생 맞고요. 저는 맞아요. 수원숙 그쵸 많이 살았죠. MBTI 맞나요? 근데 제가 어제 진짜 어제 다시 MBTI 내가 검사를 했어. 언제요? 근데 다시 똑같이 ENFP가 나오더라고. 원래 ENFJ로 갑자기 중간에 바뀌었다가 갑자기 또 우와. ENFP로 J. 그러니까 J 원래 FP였는데 FJ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FP였어. 와. 네 학교 저거 다 맞고요. 오 할림 예고 그러니까. 제 학교. 이거 근데 생각보다 그거 되게 최신으로 많이 빠르죠? 응 엄청 빨라. 오 개요. 대한민국의 아이돌 가수 빌리프랩의 7인조 보이그룹 엔하이픈의 멤버이다. 이러고 보였죠 뿌듯해 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 선우입니다. 느낌표. 네 저의 자기소개 그거죠. 데뷔 전 이건 안 되나? 네 없고요. 아이엔의 참가 네, 없고요. 네, 포지션 없고요. 네 보컬 네 저거 했고요. 오 세이브 무대에 섰다. 네 기교 음색이 좋고 목소리가 특색 있다. 특색 있나? 수요상 수요 수요일에 볼 것 같은 상인가? 나도 정확히 뜻을 모르겠어. 뭐 막 목요상 이런 거 따로 있나 그러면? 월요일상. 월요상. 사실 월요일에 힘이 많이 돼야. 화요상. 그 수요일 날 맛있는 거 나잖아요. 맞아. 수요일은 행복한 날이니까. 아니 근데 진짜 별에 별게 다 있어. 진짜 근데. 인디언 보조개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해봐요. 아 그러네. Let's go. 특기를 애교 부리기라고 하였다. 맞아요. 평생 한 가지 음식 먹어야 한다면 떡볶이를 먹겠다고 하였다. 했죠? 지금은요? 요즘은 그냥 밥 먹고 싶어. 밥 한식. 요즘 한식에 빠져. 아일랜드 볼까요? 케미 정말 많네. 와. 그 사실 여담이 제일 중요하지. 여담? 여담. 아 여담. 어렸을 때 좌우명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멤버들이 적어준 좌우명은 365일 열정 있게 하자이다. 아니 저거 해명하자. 몸이 매우 약하다고 하다 한다. 매우 약하진 않습니다. 내가 야, 어떻게 매우 약해요? 매일 이렇게 활동하는데. 네, 근데 하면서 활동하면서 체력 느는 거 같아. 점점 늘어. 근데 진짜 아픈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아이유 선배님. 맞아. 오, 이렇게 아직도. 말했었어요? 어. 아이유는 저는 근데 아직도 그래요. 어 이런 것까지 나오네. 챔버5를 이거 스펠링 틀렸다. 이런 거 어, 이거 우리도 몰랐던 건데. 잊어주세요. 역대 프로필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와. 와 진짜 별의 별게 다 있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야, 저 때 너무 어렸다. 정원이 볼까요? 저요? 좀 무서운데? 어깨 넓이는 왜 나와? 진짜? 어깨 넓이도 나와? 어, 손 길이 더 나오네. 19cm. 맞나요? 라디오에서 쟀을 땐 19cm였을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얼굴이 19cm. 근데 우리 다 19cm이지 않나? 그때 다? 그랬나? 니키가 20인 거야. 어 뭐야 이때 왜 이렇게 어리냐? 너 진짜 똑같아 진짜. 진짜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약 40일 동안의 리더와 선발을 희승과 정원이 리더 후보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정원이 리더가 되었다. 팀은 확실한. 야 직캠 저거까지 뜨네. 뭐야 이거? 댄스. 야, 기분 테이크이야. 깔끔한 춤선. 어? 7살 때 처음 태권도 시작하셨나요? 네. 7살 말. 근데 이제 선수 생활은 그 초3,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했죠. 어? 영어 이름이 John이에요? 네, J-O-H-N-N-Y. 뭐야?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원생 답했다. 이게 근데 해명할 게 있는데 그때 저희 그 아일랜드 질문하고 답변한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 약간 질문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 약간 큐를.
그래가지고 약간 몇 초 안에 해야 돼가지고 아 몇 초 안에 아니야 생각나는 게 그냥 제가 원숭이 뛰어가지고 그냥 원숭이를 했어요. 아, 지금은 또 다른 걸 하겠죠. 난 양띠가 양 닮았나? 형 양띠예요? 응. 오마이갓 오늘 왔네. 역대 프로필 사진. 와 이거 좀 잘 나왔네. 맞죠? 나도 저 파란 배경 이거 지금 잘 나왔어. 얘 넌 이거 못 보여드리나? 난 정면 딱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베레모 쓰고 아시죠? 이런 게 좀 잘 어울려. 너도 쿨톤인가 봐. 이야 너 쿨톤? 너 쿨톤? 전 쿨톤. 성훈이 형도 완전 쿨톤. 맞아 완전 쿨톤. 아 근데 이때 약간 신기한데.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맞아요 진짜 신기했어.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아이랜드 한번 볼래요? 오랜만에. 나 근데 찾아서 보진 않아 진짜. 뭘까요? 뭐지? 야, 나 확실히 방탄소년단 나온 게 조회수가 진짜 와 이거 진짜 잘했는데. Butterfly 인투 디 아일랜드 볼까요? I got pushed. 어우 거의 그때 며칠 동안 하루 쟁일 이 노래만 들어가지고 맞아요. 아, 이 간주조차 생생해. 맞아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약간 울 것 같은 그런 거 있네. 난 울 것보다 무서워요? 싫어. 아 간지러. 아 이거 딱 처음 봤. 저 건물 처음 봐서 생각난다. 아 이때 저 막 옆에서 저희 이렇게 한다면 여기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막 이런 전광판 다 보여가지고 막 들어가기 전에 울 뻔했어요. 딱 그 춤 딱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이란 게 이게 마지막 무대였잖아요. 맞아. 김현 씨. 아우 태용아 오랜만. 근데 여기 무대가 엠넷 엠카 그 무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응. 그때 맞아요 맞아요 완전 똑같은 곳. 그러니까 어 진짜 높은데 진짜. 아 처음부터 노래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요. 어야 나 근데 뭔가 저때 코로나 좀 어깨 올라갔어. 전 딱 뭔가 울컥했는데 저 딱 문 열 때 아, 응. 뭔가 마지막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어려. 근데 확실히 저 옷이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이긴 한다. 조끼랑 네. 바지밖에 없어. 맞아요. 거의 내 인생의 시작이야. 그래 진짜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형이랑 제이크랑 약간 완전 딱 보여요 그 눈과 눈에. 아 진짜? 확실히 보여요 약간. 와 진짜 맞다. 아 너무 웃겨.
약간 깼어요. 엔딩 요정.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삐용 이거 나오지 않았나? 아 이거 띠용 이거. 아 이거 그래 이거. 딱 약간 이거 하고 뭔가 딱 끝났는데 이렇게 긴장되는 거 나오고 조금. 그래. 아 이때 진짜 오래 끌었죠. 진짜. 어 이거 진짜 오래. 근데 저거 진짜 결과 발표. 결과 발표 때 야 내가 다시 보기로 봐도 진짜. 와. 야 나 너무 찐 표정 나왔어. 나는 근데 너가 왜 이때 낮은 등수가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진짜로 그때 너무 찰떡이었어. 딱 모자랑 완전 의상도 귀여웠는데 엄청 진짜 파트도 완전 딱 맞았는데 왜지? 이해가 진짜 진짜 아유 그때 진짜 이 노래 하고 싶긴 했어. 맞아요? 근데 솔직히 거의 안 해봤었잖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고를 때 무조건 하고 싶었어 진짜. 와 이거 막방이네. 피버 막방. Hi fever. 아 나 이날 헤맸고 좀 마음에 들어. 맞아요? 어. 우와 똑같네. 어, 맞아. 이때 뭔가 좀 사진도 잘 났어. 야 너무 컸다 가드. 너무 변했. 나 너무 많이 변했. 염색해서 그런가? 진짜 이미지가 엄청 달라졌는데. 와 근데 좀 멋있다. 피버 라이브 힘든데. 난 괜찮았어.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코러스 할 때 코러스 넌 다 들어가 있잖아. 진짜 네. 힘들 것 같아. 드렁크 데이즈드가 근데 진짜 제일 힘들었어. 드대는 진짜 나는 이거 하는 데이즈드 하는 것도 힘들었어. 난 이거 표정이랑 다 하느라고 클로즈업은 딱 되는데 이제 노래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수춤. 아 이때 기억난다. 이때 옷이 참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었어. 왜요? 이게 팔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옷이 다 딸려가지고 얼굴 막 덮치고 막.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 확실히. 이거 제 생애 첫 코트였는데 이게. 어 나도 코트 처음이었어. 맞아요? 응. 트렌치 코트. 아 근데 멋있어 진짜. 이거 딱 뮤비 촬영했을 때 생각난다. 야외에서 어! 그치? 아 네. 근데 우린 진짜 데뷔를 잘한 것 같아 뭔가. 딱 우리 느낌이잖아. 딱 엔하이픈에 엔하이픈 아름답고. 야 이거 진짜 천만인데. 어 그러네. 야. 스튜디오 친 근데 진짜 잘 나와 진짜. 너무 잘 나. 되게 오래 했다 뭔가? 되게 오래 했다. 한 시간 너무 많이. 야 거의 50분 안 했어. 진짜 많이 했다. 이거 쓸 수 있을까? 어우 재밌네. 역시 소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맞아. 제가 어렸을 때 단소리를 좀 잘해가지고 좀 잘해요. 아, 저희 이제 에너클럽 낚시 예고편 나갔죠? 아 몰라. 낚시 근데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 낚시 기대해도 됩니다. 그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 생애 첫 낚시였어요. 어 스포할 뻔했네. 해도 되죠? 아니
해도 돼. 본방사수. 오케이. 네. 그럼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땡 떡볶이 소담마 생각보다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뭔가 용산에 찍은 것 같아. 2033년 현재 시각은 10시 51분입니다. 맞습니다. 녹음하다가 킨 거고요. 네, 밥도 먹었고요. 노래도 불렀고요. 노래 부르면서 연습도 했고요. 네. 추억도 다시 되새김질 했고요. 서로 플레이리스트 공유도 했고요. 각자 그것도 신상도 펼쳐봤고요. 아, 나무위키. 저희의 많이 성장한 점들을 또 찾아봤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아니, 저녁 맛있게 먹어요, 엔진. 안녕. 안녕.